바로 근데 그대로 멈추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. 강자민 씨입니다. 우! 강자민입니다. 가창력의 소유자 또 있어요? 죄송해요. 여기까지 네. 어떻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? 네. 아무래도 뭐 가창력이 제일 오. 그런데 네네. 죄송해요. 너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아니요 지금. 아니요 충분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 나 너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떨려요. 아 처음이세요? 네네. 그럼 가까이 오세요. 처음이시면 네 즐기세요. 네네. 가까이 오시고 이렇게 뭐 근데 직캠 찍으시는데 제가 뭐 사진 이렇게 사진처럼 포즈 취해도 되는 거예요? 제가 할게요. 제가 우측부터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네 네 가운 중간으로 네 하나 둘 셋 찰칵
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트 하나 둘 셋 찰칵 자 왼쪽으로 갈게요 네 하트는 스몰 사이즈로 갈게요 네 미디움 사이즈로 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아우 그래요 아 너무 야. 감사합니다 또 충분히 시켜온 분들이 굉장히 시도 담아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첫 곡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방금 들으신 네. 곡은 제 타이틀곡 들었다 놨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? 예 감사합니다 사실 호응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왜냐면 호응을 안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,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촬영을 또 하시고 네 사진 찍을 때는 즐거우기도 하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 네. 호응 주셨는데 그러면 사진을 안 찍고 계셨던 건가? 눈치가 좀 빠르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요 네네네 날이 춥다 보니까 네네. 그런 걸로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